국회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이제 간담회, 뭐 입법 청문회 등에 이제 참석을 했지만은 주최하시는 분이 직접 사회 보시는 이런 세미나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김 의원님께서 이 토론회에 대해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여성 변호사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소위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이걸 이제 범죄로 처벌하는데 20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 그동안 우리 전통적인 법률, 특히 형법은 가정의 벽을 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오랫동안 고수를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에 대해서 우리 법이 눈을 돌렸고,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제폭력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이 소위 법률관계, 특히 소위 행사법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났으니까 그 관계를 가지고 해결을 해라. 거기에 대해서 법이 개입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제 약간 눈을 돌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소위 거제에서의 뭐 데이트 살인 또는 뭐 교제 살인으로 뭐라고 정의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제 우리 토론 자료에서도 이게 일단 교제 폭력이냐 데이트 폭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그 용어 개념 정립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교제 살인 거제에서도 일어났고 서울에서도 일어났고 해서 정말 가까운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런 폭력 사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걸 당사자가 숨기려는 경향이 더 많아가지고 더 많은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명호 의원님께서는 20대 국회에서도 교제폭력 관련 법안을 이제 제출을 하셨지만은 법사위의 벽을 넘지를 못했는데 그때 이제 결국은 오늘 그 토론의 주제가 될 소위 개념 정리, 그 교제폭력의 정의, 교제의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난점이 있습니다. 특히 형법은 이제 명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토론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런 우리 법조계가 가지고 있는 법률가들이 굉장히 그 사고가 경직되어 있거든요. 그 경직된 법조인들의 사고 체계를 깨뜨릴 수 있는 명쾌한 개념 정립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 김 의원님이 뭐 5년째 계속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교제폭력 방지법이 22대 국회에서는 꼭그 입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성원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당도 우리 김미호 의원님과 함께 힘을 보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 주최해 주신 여성가족부, 여성변호사회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가정폭력 상담소 전국회의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